Let's begin.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병 따개 없이 네, 병뚜껑 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손을 보면 굉장히 내 손이 피가 좀 묻어 있죠. 지금 병 따기 없이 지금 어떤 시도를 하다가 네, 다쳤는데요. 아, 이번 방법은 네, 좀 거의 확률 높게 네, 편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캔의 이 따개 있죠? 예, 요 따개를 떼서, 네, 요렇게. 떼서, 네, 지렛대 역할로, 네, 지렛대를 삼아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 쇠삥 따개, 네, 준비됐습니다. 여기에 거는 겁니다. 네, 이쪽에. 네, 이 홈에, 네, 이렇게 겁니다. 네, 보시죠. 예, 걸어서 뭐 숟가락도 좋고요. 그리고 젓가락도 좋고요. 그리고 뭐 세로대, 짝대기도 좋고요. 네, 요 구멍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네, 요거 요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네, 대를 만들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카메라가 네, 요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대를 만들어서 네, 손톱깎이 요렇게 네,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좀속 시원하게 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천천히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따개의 어떤 알루미늄이 약하기 때문에 아, 지금도 여기 무너졌네요. 이렇게. 네, 순식간에 안 하면 좀 무너집니다. 대를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냥 따개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음료수는 마시고 싶고. 따개는 없고, 네, 곤란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나요? 마지막 하나. 대를 잘 만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아, 사이다 향이 나오는데요, 지금. 사이다 향이 나왔는데, 탄산 향이 나왔는데, 신아, 이게 다 상했네요, 상했어. 다음번에 한번 도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남은 캔이 있어서 그리고 더욱 좋은 요 손질 가위 이것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한번 오늘 꼭 성공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이 칼칼하니 목이 막히고 막 그냥 너무 마시고 싶은데 네, 따게 땄습니다. 디자인이 왜 이러냐? 네, 걸어주고요.
걸어준다 이렇게. 네. 원래 아시겠죠? 걸고, 네, 제대로 걸고, 지렛대 받치고, 소리 든다. 들으시죠? 빠지는데 이거 쇠가 이거 못 견디는데요. 이거 좀 위험한데 위험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했던 깎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걸었는데. 제대로 걸고. 까지는 들리는데 확 시원하게 따지지가 않네요. 자, 마지막 하나. 딱 걸고. 소리 들리죠? 와, 다 했습니다. 뻥 소리는 안 들렸는데, 네, 다 했습니다. 되긴 되네요. 좀 제가 지금 요령이 잘 없어 안 돼서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숙달하면 뭐 이걸로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한번 해볼 만한 네, 병 따기 없이 네, 병뚜껑 따기였습니다. 네. 일단은 몇 개냐? 한, 둘, 셋, 넷, 다섯 개. 네, 캔 뚜껑 다섯 개 만에 네,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